자갈이 깔린 넓은 마당을 감싸하는 기역자 모양의 집. 덕분에 집안 어디에서도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집 지을 대지를 얻기 위해 발품을 판 가족들. 그 덕에 도심에서는 살짝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땅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독특한 기역자 하우스. 집 내부도 한번 살펴볼까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이곳.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거실입니다. 현관부터 주방, 거실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 더욱 넓어 보이는데요. 예, 저희 집에 소파가 없는 대신에 공간들을 약간 이렇게 걸터앉기 좋은 높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공간을 의자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기역자 구조의 하이라이트. 가운데에 서서 고개만 돌리면 양쪽 끝까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가족들이 저 더 잘 소통하고 서로 더 잘 눈 마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좀 집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려운 과제를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걸 그대로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구현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어서 저희도 좋다고 했죠. 가운데 부엌을 중심으로 안방에서 아이들 방까지 하나로 쭉 연결돼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통하는 집. 각 방엔 미닫이 문을 달아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눈이 걸리적거리는 부분을 나는 해소가 됩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이렇게 집 끝에서 끝까지 장애물 하나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됩니다. 여기는 이준, 현준 형제가 쓰는 아이들 방인데요. 그런데 2층 침대 옆 구멍이 뻥뻥 뚫린 이 나무판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내가 지키고 있다. 야, 올라오지 마. 바로 침대 가림막인데요. 디자인 효과는 물론 놀이 공간으로도 사용 중입니다. 저희 집 안방입니다. 안방은 자작나무로 폴딩 도어를 달았는데요. 건강을 생각해 친환경 재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방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하는데요. 독립된 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주방 거실과 연결된 어떤 하나의 공간이 좀 더 주이고요. 저희 가족 생활에 있어서. 다음은 뛰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의 작은 아지트 다락 차례인데요. 사실 이곳은 계획에 없었던 공간입니다. 공간에 재미를 주자는 건축가의 제안으로 탄생한 다락. 난간의 아랫부분에는 투명한 아크릴이 고정돼 있는데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손을 짚고 올라갈 만한 게 없어가지고 혹시 위험할까 봐 아이들이 좀 커서 키가 이제 여기 손이 잘 닿으면 이제 그때는 좀 빼내려고 이렇게 좀 묶어놨습니다. 이제 계단을 올라가 볼까요? 이 다락은 벽면 가득 찬 책장과 의자만 있는 심플한 공간입니다. 이곳의 포인트는 지붕 모양에 맞춰 제작한 자작나무 책장인데요. 남는 공간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 아파트 촌에서 살았었는데 삭막한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